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의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발기부전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어떤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발기부전의 진단은 그 기준 자체가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10번 성관계 했는데 두번 내지 세번 이상 환자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못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 발기력에 이슈에 있을 때 중간에 시든다거나 뭐 혹은 처음부터 잘안 됐다거나 강직도가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직접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단이 있을 때 발기부전 환자인데 왜 발기부전이 왔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젊은 환자분들 중에 한 20대 초반 이런 환자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발기부전이 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다. 근데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 그랬다. 자기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발기부전이 있다고 하면 발기부전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 검사에서 못 찾아낸 거지. 혹은 검사가 잘못됐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 있을 때 혈액 검사랑 그다음에 이제 음경 초음파 도플러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혈액 검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혈액 검사는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 레벨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유선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프롤락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어서 걸리는 환자는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극히 드물어요. 왜? 호르몬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롤락틴이라는 유선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뇌하수체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생기게 되면 남성 호르몬 레벨이 거의 거세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발기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자들이 아닌 경우에 프롤락틴 레벨은 유선 자극 호르몬 레벨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높아질 수 있거든요. 병적인 상승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레벨도 항상 이게 변화가 있어요.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레벨을 가지고 당신이 발기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요법은 당연히 그 보충해 준다고 해도 다 발기부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있다고 뭐 소위 말하는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걸 드셔도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호르몬 레벨하고 발기라는 건 혈관 기능이기 때문에 혈관 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 남성 정력제라는 걸 먹어서 발기가 잘 되려면 그 정력제라는 게 혈관 기능을 튼튼하게 좋게 해주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 먹으면은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성 정력제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개념이 잘안 맞아요. 그게 정력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은 되게 문제가 있는 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기능이라는 거는 독립된 기능들의 집합체거든요. 발기되는 거, 사정하는 거, 오르가즘 느끼는 거 이거 다 뭉뚱그려진 기능이 아니고 다 독립된 기능들이에요. 발기되는 거는 혈관이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사정, 오르가즘 느낀 이런 부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요거를 자꾸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치료나 혹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일단 남성 호르몬 문제랑 상관없기 때문에 현혹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